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도 럭스오션 SK뷰 소개 영상입니다. 송도 럭스오션 SK뷰는 송도 랜드마크 시티 609A-9 블럭에 공사를 하는 그런 아파트고요. 여기는 7개동에 1114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53대, 입주는 2025년 3월달입니다. 여기에 그 평형은 굉장히 다양한데 34평형이 F타입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5평형, 36평형, 39평형, 42평형, 52평형, 55평형, 57평형이 있습니다. 예, 여기 분양가는 국민평형은 84제곱미터 분양가, 최저 분양가가 8억 3,500에서 최고는 9억 2천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2023년도 5월 현재 매도 호가도 분양가와 비슷한 8억 5천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그 송도 럭스오션 SK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송도 럭스오션 SK뷰는 요 부분이 지금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지가 돼서 지금 이쪽이 이제 그 인천 앞바다죠. 인천 앞바다의 서해의 그 석양을 또 보고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고, 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또 지금 공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에 롱비치 파크 그 공원이 이쪽까지 이제 연장이 돼서 여기가 해양 친수 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랜드마크 시티 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 2024년도 9월 개교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중학교도 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현송 중학교가 있고 현송 초등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9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입주한 곳은 이쪽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하고, 그 다음에 2차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까지만 입주가 돼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 3차는 곧 입주를 할 거고요. 4차도 공사 중에 있고, 이 옆에도 지금 옆에도 이제 공사 중에만 있고 아직은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직은 입주가 안 돼 있지만 입주가 되면 이쪽에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송도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죠. 메인 호수고, 여기는 이제 워터프런트 공원이 또 되겠고요.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공원도 많고 뷰도 좋고 해서 분양가가 여기가 이제 그 34평형이죠. 국민평형 84제곱미터에 최저 분양가가 8억 3,500에서 최고는 9억 2천까지 갔던 분양을 했던 그런 곳이고요. 지금 현재도 매도 호가는 8억 5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송도 럭스오션 SK뷰 아파트 공사 중인 현장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한 6층, 7층 정도, 그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송도 랜드마크 시티 609에 요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세계 최대의 그 에디슨 박물관이 이쪽에 들어온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고요. 또 유현준 트러스타운도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고, 굉장히 609에 요즘 호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609 뿐이 아니고 송도 전체 호재입니다만, 이쪽에 이제 그 현재로서는 609 이쪽에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인접한 이곳이 더 호재이겠죠. 송도 럭스오션 SK뷰 아파트는 7개동에 1114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1.53대, 입주는 2025년도 3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여기 평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34평형이 A, B, C, D, E, F 타입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5평형도 있고요. 36평형, 39평형, 42평형,
52평형, 55평형, 57평형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최저 분양가가 8억 3,500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용 84제곱미터의 최고 분양가는 9억 2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5월 매도 호가는 지금 8억 5천부터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이 장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완공을 하고 나면 대단한 그러한 부촌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아파트들과 서해의 석양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도 바라보고 또 길 건네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그러한 조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송도의 부촌으로서 굉장히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현준 테라스타운이 들어오고 또 세계 최대의 에디슨 박물관이 들어온다는 송도 609의 송도 럭스오션 SKP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